19기 프로그램이 또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한 주일 잘 지내셨나요? 네. 예, 119기 우리 급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119편 펴보시고 마지막 때 많은 연병과 재난이 밀려오는데 그래도 내가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급할 때는 저 하늘 보좌로 119도 한번 전화 걸어보시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이 지구에 있는 어떤 물리적인 약재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치료의 은혜까지 받아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오실 때 영혼만 온전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를 비롯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많은 슈퍼박테리아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 그리고 수많은 미세먼지 속에 있는 독극물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애워싸고 있는데도 어떻게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을까? 틀림없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코로나로 집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이번 연휴 때 속초로 다 온 것 같아요. 우리 하경선 집사님 팀들 오늘 서울에서 얼마 걸렸어요? 여기 오는데? 2시간이면 올 길을 7시간 걸려서 왔는데 어제부터 계속 그래요. 내일도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 힐링센터 건물이 방이 다 차고 어젠 밤 1시까지 저쪽도 교육센터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자고 차댈 데가 없을 정도로 밀려오는 것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기 온다고 해서 코로나가 물러갈 것은 아니고 어디에 있을지라도 코로나가 아니라 앞으로 수백 배 더 강력해진 이 슈퍼 바이러스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하늘이 가르쳐 주신 건강의 법을 이번에 이 백투에덴에서 꼭 배우시고 익히셔서 영혼과 몸이 마지막까지 흠없이 건강하게 보존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방법들을 매일 몇 시간 이 백투에덴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정말 중요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실천을 잘 안 하고 있는 부분 이 씹기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건강에 관한 말씀들만 뽑아서 주석을 써놓은 치료봉사 278페이지에 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작용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야 할 것이다. 소화불량을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최선의 봉사를 바칠 수 있는 상태로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보존할 의무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일 그대의 식사 시간이 제한된다면 그대의 음식을 통째로 삼키지 말고 오히려 적게 먹고 천천히 씹어라. 음식에서 얻는 유익은 먹은 음식의 양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소화된 음식에 달려 있으며 입맛의 만족은 삼킨 음식의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 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전에 의학에 대해서는 단 한 과목도 공부할 기회가 없을 때 말기 암 환자들이 수백 명씩 밀려오는데 겁이 났어요. 환자 다루는 법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기도했고 분명히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말씀 속에 틀림없이 그 방법도 가르쳐 주셨을 텐데 어떻게 돌봐야만 합니까? 기도하고 그 책을 또 쉽게 풀어서 건강에 대해서는 이런 치료봉사들을 읽으면서 제가 의학은 공부 안 했을지라도 요말 정도는 제가 이해할 정도로 머리는 있지 않겠어요? 뭐 의과대학 안 갔다고 해서 이해 못할 말은 없지 않습니까?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들의 건강이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소화된 것이 들어오냐가 관계가 있다. 아 바빠서 언제 뭐 그렇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저런 핑계 다 있지만 그러면 바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털어넣고 운전하다가 가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소화되겠지.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거는 내 세포에 밥을 먹어준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장 속에 있는 유해균의 밥을 먹어준 것에 지나지 않아요. 전부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쁘면 밥을 줄여라. 여전히 씹는 것만큼은 해야 내 것이 된다. 얼만큼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음식은 입에 얼만큼 오랫동안 머물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뒤로 한방, 양방, 천연치료학 많은 공부를 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한 논문들을 다 보지만 이렇게 짧은 구절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기록해준 책을 지금까지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00번 씹는 습관의 놀라운 7가지 효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른 책들 보면 이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30번 씹으라고 하는 말까지는 있습니다. 아니 간혹가다 50번 씹으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는데 백투에덴에서는 100번을 씹으라고 그래. 조금도 과장되지 않은 표현이고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100번을 씹으면 우리 몸에서 놀라운 효능들이 있는지 오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야 100번 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단번에 이 씹는 습관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00번을 씹어서 먹으면 첫 번째, 다양한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씹으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네, 침이 나와요. 그 침 속에는 뭐가 분비된다고 해요? 아밀라제, 프티알린이라고도 하고 그 정도까지 알고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100번까지 씹으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씹을 때 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효소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냥 5번 씹고 삼키는 사람들은 평생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씹을 때 침이 나오고 그 침 속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밀라제라고 하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가 나옵니다. 만약에 5번 씹고 급하다고 삼켰으면 먹느라고 고생만 했지. 요 탄수화물이 포도당 하나 될 때까지 쪼개지기는 것이 어려워요. 뭐 위장에서 소화시켜주겠지? 아니요. 위장에서는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효소만 나올 뿐이지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효소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위장은 위장에서 12지장으로 들어가는 쪽에 유문이 있는데 이 유문은 위장 속에 들어온 음식이 죽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열어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씹고 삼킨 그 밥풀떼기를 죽이 될 때까지 위산을 계속 분비를 시켜주지만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주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좀처럼 죽이 되질 않아요. 계속 위산 농도는 높아지고 밥풀떼기가 녹기 전에 단백질 소화 요소이기 때문에 단백질로 만들어진 위장벽이 망가져가면서 위장병이 올 뿐입니다. 그래서 입에다 뭔가를 넣었다 그러면은 꼭 100번을 씹으시기를 바랍니다. 침과 함께 아밀라제가 나오면서 이 밥풀떼기를 엿당 하나짜리 포도당 될 때까지 다 녹여주고, 그래야만 이 소장에서 육모가 그 포도당을 흡수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먹느라고 고생만 했고 부패균의 밥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밀라제 하나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리파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바로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효소도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위장에서 펩신과 함께 단백질들이 많이 소화가 되지만은 여기 입에서도 단백질이 소화되는 효소가 나오고, 또 글로불린 A라고 하는 항체가 나옵니다. 먹는 음식이 어디를 얼만큼 돌아다니다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어디 가서 썩어가지고 들어왔는지, 무슨 박테리아가 묻어가지고 들어왔는지, 뭐 먹을 때마다 현미경 관찰해가지고 골라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100번만 씹으면 그 속에 이 글로불린 A와 같은 항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웬만한 요 병원균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입에서 가진 다음에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씹을 때 락토페린이 또 분비가 되는데, 이것은 항바이러스 또 항균성 물질입니다. 어떤 박테리아가 들어왔을지라도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지라도 오래 씹으면 이 침 속에 들어있는 락토페린에 의해서 이것이 살균, 소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씹을 때 라이소자임이 또 분비가 되는데, 이건 역시 저쪽 살균작용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이건 역시 균을 죽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리소솜이 또 섞여 있어서 오토파지를 진행시키는 효소가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다 분해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페록시다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제입니다. 또 씹을 때 파로틴이라고 하는 노화 방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뼈와 치아를 형성해 주는데 도와주는 효소입니다. 나이 들면서 일단 뼈가 약해지고 이 치아가 약해지면서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그날부터 늙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주는 일들로 해서 이 파로틴은 노화 방지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들었을수록 오래 씹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0대 젊은 청년보다도 80대 어르신은 똑같은 시간 씹어도 그 침 속에 이런 효소들이 30분의 1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수록 더욱더 입에서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NGF가 나오는데, 뇌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신경성장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오래 씹으면 확실히 뇌신경이 건강해지고 치매가 안 걸린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게 돼요. 또 뮤신이 나오는데, 이 탄산칼슘이 주성분이고 요 치석을 방지해주는 성분도 나오고, 또 거스틴 호르몬도 같이 나오는데, 여기 나이가 들면은 미뇌가 젊은 사람보다 다 말라가지고 적어져요. 짠지 매운지도 몰라요. 맛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래 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미뇌가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중요한 성분들이 오래 씹을수록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100번을 왜 안 씹었겠습니까? 그냥 꿀꺽 하면 위장에서 알아서 소화시켜 주겠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먹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먹는 민족은 어떤 민족인 것 같아요? 이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건 목사, 장로 뭐 상관이 없어요. 목사들 한 30명 함께 모여서 저쪽 유럽 여행을 할 때였는데, 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유럽을 갔더니 한국 김치 먹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국 김치가 제공되는 식당 한 군데를 갔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너무너무 우리 팀을 좋아하는 겁니다. 아주 과하게 좋아해요. 아니, 한국 사람이 왔는데 뭐 저렇게 좋을까 물어봤어요. 아니, 한국 팀이 왔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쪽 다른 민족들 팀을 받으면 밥을 얼마나 오래 먹는지 점심시간에 딱 한 팀 외에는 못 받는데, 한국 사람 오면 잘하면 세 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 딱 앉자마자 여기 밥 하나 나오고 자기 안 나왔다고 여기 빨리 안 나오냐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딱 10분이니까 다 일어나. 10분 되니까. 세 팀, 네 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빨리빨리 먹는 한국인들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위장병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위암 많은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100번 씹는 습관 하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빨리 삼키기 때문에 이곳에서 해줘야 될 많은 일들이 생략되면서 그 다음 다른 친구들이 과로하면서 노력을 해도 역부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먹으면서 또 살아야 돼요. 아무리 돈 좀 벌어서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는 재벌집 며느리로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배는 부를진 모르지만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얘야, 난 널 참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 말씀 한마디를 못 들어서 10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린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몇 번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꼭꼭 오래 씹어서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1000번 읽었으면 뭐 자기 자랑하려고 교만한 마음만 생기지, 그게 우리 성품 변화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꼭 씹고 씹어 먹으면서 이 말씀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텐데, 그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참으로 꿀송이처럼 달콤한 그 의미를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씹는 겁니다. 명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 온종일 많은 구절이 아닐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가슴에 딱 와닿는 한 구절 머릿속에 담고 온종일 씹고 읊조리고 한번 읊조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말씀 속에서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꿀송이처럼 달콤한 복음을 느끼는 자들은 아무리 주변 상황이 짙은 어둠으로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래, 한번 해보자, 견뎌보자, 나아가보자, 넘치는 힘이 쏟아져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 말씀이 뭐보다 달대요? 꿀보다 달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루 종일이 아니라 365일이라도 계속 씹고 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대학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다른 책은 그래도 제가 다른 책까지 안 보던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을 안 할 때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라도 성경은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되겠다. 문학 전집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카인의 후예 그러는데 성경을 안 본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문맥이 통하질 않아요. 상식적으로라도 읽어봐야 되는 책이구나. 30분도 읽기 전에 잠이 오는 겁니다. 재미가 없어도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렇게 재미가 없고 졸렸을까? 누가 얘기하는데 과일의 여왕은 뭐래요? 망고고. 제가 망고는 알았어. 이야, 망고 참 맛있는데 그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건 여왕밖에 안 되고 과일의 왕이 있다네요. 뭐래요? 두리안이라고 하면서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막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망고를 안 먹어봤으면 그냥 그런이라 했는데 망고가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그건 여왕이고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왕이 있다는데 야, 저 두리안을 꼭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나간 외국이 필리핀이었는데 필리핀에 망고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만 하지 망고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노래를 불렀어. 망고가 맛있대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원주민들은 사 먹기가 꽤 비싼 과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싼 과일만 나오는 거야. 그래도 입 벌리는 자한테 준다고 계속 망고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한 5일째 되는 날 망고를 드디어 사갖고 왔어요. 여기서 먹는 망고가 아닙니다. 그냥 나무에서 완숙된 이 망고를 가지고 왔는데 크기도 얼마나 큰지 망고를 자른다고 표현을 안 하고 망고를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두리안을 잡는데 그래서 이제 두리안을 딱 놓은 방으로 저하고 두 명의 이제 친구와 함께 딱 들어갔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제가 그때까지 맡은 냄새하고 비교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시골의 재래식 화장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농익은 화장실 냄새. 딱 문 열자마자 제 친구 하나는 엑 하면서 코를 막고 그냥 도망가 버렸고 그래도 비위가 좋은 저와 제 친구는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냄새만 맡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딱 떼가지고 입에 넣는 순간 그 옆에 친구도 꽤 먹성이 좋은 친구인데 딱 깨물고서는 애태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야, 그거 먹고 싶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딱 씹어서 먹는데 이건 화장실 냄새가 아니라 똥 먹는 냄새야. 그래서 야, 세상에 어떻게 입맛이 다양하다고 해도 이걸 맛있다고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를 억지로 삼켰다가 아직 이제 남은 거예요. 야, 그래도 맛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 다음 날 가서 또 힘들지만 하나를 또 먹고 그 다음 날 또 하나를 먹고 한 3일째 먹었더니 이게 맛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여행을 하는데 내 돈 주고 사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꿀인내가 났을까요? 맛이 아주 진하면 너무너무 진하면 얼핏 볼 땐 꿀인내가 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 냄새 미국 사람들한테 줘보세요. 코 막고 다 도망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치즈 노린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먹으면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저기 뭐 베트남 거 좀 또 냄새 나는 거게 뭐예요? 구수? 뭐예요? 네? 고수? 고수. 그건 역시 처음에 먹고 못 먹겠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일단 맛을 알면은 그냥 돈 주고 사 먹는 맛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도 너무 맛있어서 그때 그렇게 졸렸나 보다. 아직도 이것만 펼치면 졸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도 제 맛을 모르는 것이니까 하루 종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꿀송이처럼 달콤한 그 행복의 맛을 꼭 한번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 맛을 보고 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헛산 거예요. 예? 분명히 맛이 있는데 꿀인내 난다고 덮어버렸으면 헛산 거 아니겠어요? 꼭 한번 그 맛 느껴질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우리 하경선 집사님처럼 아예 그냥 암기를 하면서 한번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0번을 씹으면은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됩니다. 세로토닌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10개, 수소 12개, 질소 2개, 산소 1가 모여진 물질인데 음식 속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 뇌세포에서 분비가 되면 도파민이 나올 때는 마음이 너무 뜹니다. 너무너무 많이 뜨면 정신분열증 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쾌락 호르몬입니다. 근데 반대로 노르아드레날린 계통의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신경질이 나고 기분이 언짢고 짜증이 나요. 그런데 세로토닌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면 너무 뜨지도 않게 해주고 너무 가라앉지도 않게 해주면서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도록 조절을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듬직하고 이것을 우리는 평안이라 그러고 이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세로토닌이 풍성하게 나오는 삶을 산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듬직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가능하면 이 세로토닌 많이 나오는 방법이 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로토닌에 대해서만도 여러 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만 보면은 그 세로토닌은 뇌 밖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뇌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두 군데서 만들어지는데 뇌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세로토닌의 원재료는 단백질입니다. 콩을 즐겨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이 위산의 도움으로 이제 이 비타민 B1, B6의 협력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여러 아미노산 중에서 트립토판 아미노산을 뽑아내야 됩니다. 소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소화된 트립토판 아미노산이 소장으로 내려가면은 소장 벽에 육모가 붙어 있고 그 육모 세포 중에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장크로마 친화성 세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중에서 90% 이상은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장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트립토판의 일부분은 포도당의 협력을 통해서 뇌의 관문을 통과하고 뇌 속으로 들어가면은 드디어 트립토판이 이제 솔기핵이라고 하는 이 세로토닌 공장에서 세로토닌으로 제조가 되는데 특별히 이걸 잘 만들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세로토닌 공장에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줘야만 작업이 진행될 것 아니겠어요? 세로토닌 공장 스위치를 켜주는 자극인자는 햇볕입니다. 햇볕이 없는 한은 세로토닌은 안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둠보다는 밝은 곳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햇볕이 세로토닌 공량 스위치를 짱 하고 빛을 이제 켜주면은, 음악을 좋아합니다. 이 공장은 음악이 없으면 또 일 안 한다고 파업을 해요. 근데 특별히 3대 리듬 운동을 좋아한다 밝혀졌는데, 씹을 때 만들어지는 어금니가 딱딱 닿으면서 만들어지는 씹기 운동 리듬을 좋아하고, 숨 쉴 때마다 능막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때 만들어지는 그 호흡 운동의 리듬,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가 딱딱 달 때마다 만들어지는 그 리듬, 3대 리듬을 받으면서 드디어 춤을 추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1단계 처리해주고 2단계 가공을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트립토판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졌을 때에 비타민 B3, B9, 칼슘, 철분 이런 친구들이 충분히 도와줄 때에 트립토판이 1차 처리가 되면서 5-HTP로 1차 가공이 됩니다. 원단을 이제 대충 모양 비슷하게 자르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타민 B6, 비타민 C, 아연, 마그네슘 이런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드디어 솔기핵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그 세로토닌이 신경 전달 물질이 되면서 뇌신경 여기저기 쫙 배달이 가면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그 각 부위마다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유쾌해지고 신이 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햇볕을 받으면서 이런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밤이 되면은 얘도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송과선이라고 하는 침실로 들어가서 낮에 일을 하던 작업복을 벗고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하는 잠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송과체에 들어가서 잠옷을 갈아입으면 우리는 그것을 멜라토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최고의 항노화제이고 최고의 항암제이고 최고의 면역력 증강제인데, 이것은 낮에 햇볕 보면서 세로토닌을 만들지 못한 자는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수면제를 맛보기를 원하면 낮에 햇볕 보고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송과체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만들어내면서 전신으로 또 분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로토닌을 만드는 여러 메커니즘을 그림 한 장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00번 씹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씹기 운동을 해야 이 세로토닌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고, 또 씹어야 단백질이 트립토판으로 잘 분해가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씹어야 먹은 밥풀떼기가 포도당 하나짜리까지 다 소화돼서 피 속으로 흡수되고, 이것을 트립토판을 뇌 관문으로 들어가도록 언제나 일정한 혈당을 유지하면서 협력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0번을 씹게 될 때에 세로토닌 호르몬이 이렇게 메커니즘 자체가 잘 만들어지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이다라고 이 페인이라고 하는 연구 저널 2005년 11월호에 동경의치학과 대학의 모리 박사 연구팀이 발표를 했습니다. 씹기 전에 피를 뽑아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20분 동안 씹은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해서 씹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봤더니, 피 속에 세로토닌 호르몬이 씹기 전보다 씹은 지 5분이 지나면서부터 막 증가가 되는데, 계속 증가되다가 씹는 걸 멈췄더니 딱 멈추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씹을 때마다 어금니가 닿고 그 어금니의 자극이 바로 여기 아이고 머리 하면서 잡는 뒤통수 자리에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공장 솔기핵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어금니 씹을 때 만들어지는 자극이 바로 직접적으로 솔기핵을 자극을 하면서 그 리듬과 함께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고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저쪽 많은 연구 결과들이 씹을 때에 이 뇌에 있는 솔기핵에서도 많이 이 세로토닌을 분비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씹어서 이 포도당 하나 될 때까지 소화시켜주고 단백질은 트립토판 아미노산 될 때까지 잘 분해시켜주면은 여기 소장에 있는 장크로마 친화성 세포 이 파란 색깔 빛을 비추는 곳이 바로 아주 적은 부위지만 EC세포, 장크로마 친화성 세포인데 이곳에서 그 트립토판이 요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세로토닌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씹는 것과 세로토닌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장에서 90%의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뇌와 고속도로처럼 밀접하게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UCLA 의과대학의 에머런 메이어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연구했고 그 사실을 마인드 갓 커넥션 이 뇌와 것, 장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가 아니고 고속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장뇌 연결축 이론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많은 치료되지 않는 질병들을 여기 파킨슨 뇌만 가지고 연구해서는 답이 안 나오지만 이게 전부 장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라. 오래 씹지 않았을 때에 음식을 먹었지만 얘가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고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으면 장에서 얘가 부패가 되고 그러면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게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고 변형된 모양으로 소화가 돼서 얘가 직접 여기에서부터 미주신경을 타고 뇌세포까지 겨 올라간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흑색질 부분에 차곡차곡 쌓아지면은 거기서 도파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파킨슨이 발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됐고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 꼭대기 대뇌 피질에까지 이것이 쌓이면은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알츠하이머 질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뇌 연결축 이론이 이제는 의학적으로 거의 정설이 되다시피 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뇌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이 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장에서 먹은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켰느냐에 따라서 내 성품이 꼴지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내려주고 올려주는 이 고속도로 교통량을 조사한 연구 결과는 뇌가 장으로 정보를 보내주는 것은 10%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 장에서 어떤 것을 먹었느냐 하는 것을 잘 분해해가지고 우리 주인 양반이 지금 무엇을 몇 번 씹고 삼켜서 이것이 어디까지 분해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뇌세포로 정보를 보고하는 이 양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정말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먹는 것 따로 신앙 따로 이래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술 마시고 빤듯이 걸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먹는 것과 품성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90% 이상 더 많이 영향을 준다고까지 발표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면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도록 살아줘야 되고 오래 씹을 때마다 세로토닌은 증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 또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깊이 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암이 전신에 다 번졌어요.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정도 어려우면 어떻게 내 의지로 버텨보겠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뭐 이것 저것 막 한 5가지가 밀려오면 웬만하면은 세상 그냥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을 잡고 씨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나날들을 살아가지만 누가 뭐라고 해서 위로받은 그런 정도의 평안이 아니고, 내가 그저 잘 마음 갈고 닦아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평안이 아니고,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사방에서 파도가 밀려오면서 내가 침몰될 것 같고, 이러다가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것 아니야? 물시험을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가슴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힘든지, 이러다 내 영혼 그냥 다 불살라 없어질 것 같다, 불시험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홍해바다 물속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잡아 죽이겠다 쫓아오지, 옆에는 높은 절벽이 가로막고 있지,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물이 가로막고 있지. 그러나 바라보니, 기도해보니 구름 기둥은 홍해바다 넘어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전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 시련의 물을 갈라주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여전히 우리가 나가야 될 그 길 다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고 우리 앞길은 싹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오는 그 적군들은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완벽한 모습의 축복을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내 성질 같으면 도저히 몇 달은 잠 못 이룰 만한 그런 시험이 밀려왔는데, 말씀 붙잡고 금식하면서 씨름하고 매달려 몸부림치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는데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리 마음이 평안하지? 어떻게 잠이 올 수 있을까? 그 평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런 평안을 몇 번은 맛을 봤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 표정이 이상해요. 바보가 아닌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좀 부족하게 하고 말씀을 준비했나? 막 금식을 하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 목소리도 막 한 옥타브 더 높여가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더 강하게 튀어나오네, 이게. 이게 뭔가. 전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3개월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막 튀어나와요. 더 열심히 하면 더 튀어나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그랬는지. 깡패가 하나 교회를 들어왔는데 집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사야 뭐 봉사하는 건데 좋지요. 아, 그랬는데 일은 하는데 성품은 하나도 변화가 안 돼. 그냥 입에서 욕이 항상 붙어 있어요. 저도 몇 번 봤어. 가다가 누가 자기 차 앞질르면 기어이 가서 앞질러가지고 그 차 세우고 뾰족한 돌멩이 붙잡고 막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제가 미안해서 민망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1년도 안 됐는데 장로를 또 하고 싶대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말을 안 했는데 100% 선거위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 안 뽑혔습니다. 딱 발표를 하는데 이분 이름이 장로 명단에 없는 걸 딱 보는 순간 사람 얼굴이 얼마나 막 그렇게 심하게 이그러지는지, 야, 참 한동안 고생 좀 하겠다. 근데 마지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없어졌어. 끝까지 안 앉아있고. 이렇게 가다가 그분 자리를 보니까 쪽지 하나가 있는데 양일권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쪽지가 나왔어요. 야, 이게 어떻게 두고 보려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신자들, 신앙이 뿌리가 없는 새신자들만 방문을 하면서 거짓말을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암흑의 젊은 여집사 집에 양일권이 차가 대문 앞에 서 있더라. 이렇게 보니까 그 마루에 젊은 여집사 신발 하나 있고 양일권이 신발 딱 두 켤레밖에 없더라. 대낮에 낮에 그 안에서 뭐 했겠느냐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뭐 세게 하면 더 세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혼자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혼자 방문 다닌 적이 없습니다. 비슷하게 오해받을 근처도 안 간 얘기인데, 근데 그걸 내가 안 했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겠어요? 왜 저렇게 봤는지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 단상에 올라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냥 땅으로 꺼지고 싶어. 골방에 들어가서 밤새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참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자인데 내가 너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가 왜 잠을 못 이루는 거니? 그 사람들이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심판자인데 네가 왜 잠을 못 자야 돼? 내버려 두어. 내가 심판자야. 그 말씀 수없이 읽었지만 그냥 그러니라 했지만 그날 저녁에 이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면서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데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평안이 밀려오는데 그래, 뭐라고 생각하든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 저 사람들이 심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심판자이고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데 내가 왜 잠을 못 자야 돼? 예수님 맡깁니다. 그리고 전 잠 잘 냅니다. 그날 저녁에 아주 꿀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쳐다보든 말든 제 생에 가장 열정적인 설교를 그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해 저는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깊이 보면서 그 말씀이 주는 평안,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하늘의 평안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적적인 능력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몇 달 전에 경찰 고위직에 있는 분이 부인과 함께 여기로 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에서 왔어요. 첫날 와서 요 혈당 검사하려고 란셋으로 찍으면 많이 아픕니까? 그냥 좀 따끔하고 말잖아요. 6살짜리 아이도 빼요. 근데 이분은 그것도 강력계 과장인데 5분을 씨름한 거야. 막 빼려고 하면 막 이걸 못해요.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 유명하다고 하는 곳을 찾아갔는데 상담을 그 전문가가 하더니 아, 이거 너무 심해서 자기가 감당이 안 된다고. 전 누군지는 몰라요. 양일권 박사를 찾아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듣기 전에.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여기를 바로 왔어.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온천장을 가는데 부인이 거기까지는 남자 있는 데는 못 가니까 제가 좀 옆에서 꼭 지켜달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지 뭐. 외용치 가면 바다로 빠지려고 그러고 울산 바위 가면 바위 밑으로 떨어지려고 그러고 심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가면은 도망가요. 말을 붙일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멀리서라도 계속 보는데 30분 동안 머리를 감아요. 샴푸하고 감고 샴푸하고 감고. 이것만 30분을 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인간의 말은 걸 수가 없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한마디가 들어갔어요. 이분이 말씀 중간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바로 여기 두 번째 자리까지 나와서 딱 앉더니 노트에다 적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이분의 마음속에 여기저기 어루만져 주면서 여기 딱 아마 40일 있었죠. 40일 있었는데 완벽하게, 사실은 그때 이제 퇴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40일 만에 완벽하게 치료가 돼서 지금 현장 복귀해서,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지금 멋지게 근무를 하고 있고, 이분 소식 듣고 그분 친척들이 거의 많이 왔다고. 여기 또 누구 계시죠? 네. 어떻게 되시죠? 제부죠? 친척들 거의 다 왔다 갔어요. 그죠? 형제들. 네. 이 모습은 여기 올 때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복귀하고서 근무할 때 다시 찍어서 보냈는데 지금 잘 근무하시죠?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요. 예, 안 보이지만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이 백투에덴을 찾은 모든 분들에게 그 하늘의 평안,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퍼져가기를 기도하고, 그 은혜로 어떤 종류의 질병들일지라도 깨끗이 기적처럼 완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